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히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말씀하시니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가 되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과 진리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과학자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철학이나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적인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찬양을 잘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조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예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잠깐 뒤에 가서 앉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는 척하면 그때부터 이제 싹 숨어버립니다. 아, 이 교회에서 나를 자꾸만 아니까 안 되겠다. 뭐 자꾸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런 신자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십자가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십자가를 져도 되고 십자가를 짓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필수적인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라는 말, 디사이플은 훈련을 뜻하는 디시플린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훈련이란 거 쉽습니까? 훈련이란 게 그렇게 달고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까? 훈련이란 것은 고된 훈련 고생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별로 훈련이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훈련 기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아 고생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훈련이죠. 특히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좀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훈련의 연속입니다. 평생의 훈련의 연속입니다. 높은 자리에 갖다 놔도 훈련입니다. 좋은 자리에 갖다 놔도 훈련입니다. 응답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조금 긴장을 풀고 살 수 있을까 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장 좋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선 참 좋은 데서 잘 있겠다 하면 그때부터 거긴 그 나름대로 공급은 많아졌는지 모르는데 또 다른 훈련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결혼도 훈련입니다. 결혼생활을 피차 서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결혼생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피할 수 없는 훈련,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리고 십자가를 짓는 고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때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절대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고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희생하며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 훈련이라는 것 교회마다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 가만히 보면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 2년, 3년을 제가 수요일 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성경 공부죠. 어느 교회든지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자 훈련하세요. 제자 훈련하면 교인들이 변화됩니다. 제자 훈련해지면 깨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나는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또 교만해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자 훈련을 못 받았지나 우리는 받았다. 그룹그룹 너무나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동떨어진 그룹이 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된 제자 훈련은 주님 말씀하시기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훈련이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거절하다, 완전히 금하다, 포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욕이나 극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끊는다고 해서 또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방해는 외부에서 오는 적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나 자신이지요. 가장 마지막 우리가 산을 넘으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작도 그렇고 결말을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속에 아니면 세 사람이 속에 들어있어서 어떤 것으로 결정을 지느냐, 끊임없이 자기 속에 사람과 갈등을 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싸움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인인 것입니다. 억지로 뭐 외압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우리는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억지로라도 우리는 깨져야 되는 과정이 있죠.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 깊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스스로 하는 자기 부인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교만과 그리고 고집과 정욕과 탐심과 불의 등 인간의 본성적 행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삶이 되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옛 생명을 죽이고 영적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모두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을 다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나은 것 하나를 택하고 못한 것은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더 못한 나를, 못한 나가 내가 보기에 더 못한 나를 버리고 더 좋은 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따라가려는 사람과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는 사람과 너를 죽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살려도 모자라는데 자꾸만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현실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국 거듭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나은 나가 더 못한 나를 죽이고 이기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나를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 잘난 자아와 그 다음에 참으로 못난 자아가 속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난 자아를 잘난 자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경쟁시대입니다. 남을 죽여야지 내가 디디고 올라섭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경쟁에서 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캐가지고 그 사람을 밟아서 죽이고 그리고 내가 올라섭니다. 이 세상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부모들은 야단을 치죠. 왜 걔한테 치냐? 왜 걔한테 매 맞고 오냐? 가서 때리고 와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지도 않아도 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가 올 것이라고 너희는 알지 못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군요. 예수님이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남들에게 그렇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침뱉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그렇게 무력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늘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습니다. 하나도 자아가 죽지 않고 고집이 죽지 않고 자기 교만이 죽지 않고 여전히 신앙 다르고 사랑 다르고 믿음 다르고 생활 다르고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보디마리 아내에게 유혹되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자신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첩들의 유혹을 부인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그는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육의 사람을 부인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게 갈림길에 있고 갈등 안에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할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마구 두들겨 부시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함부로 뱉고 욕을 하고 갖고 싶다고 되는 대로 훔치고 음력이 일어난다고 아무 여자나 끌어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세상 출세와 물질에 대한 것,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아가 살아났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바보도 아닌 그가 바보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할 때 그 사람이 입이 없겠습니까? 말을 못하겠습니까?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죽이고 복음을 해서 내가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자신을 죽였을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자리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랍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전에 생각하던 것, 내가 탐하던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내 안에서 사시므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만과 살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가 그리스도 십자 앞에서 깨어진 후부터는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비판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믿는 그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생각했던 그가 자기보다 더 무식한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수그립니다.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바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이 사람은 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알아요. 남보다 조금 더 남보다 이렇게 할 때 아, 나 요거는 남보다 낫지. 나 요거는 남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조금보다 내가 참으로 우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항상 교만한 것이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체험했다면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면 그냥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면 무조건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내 것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과 옛 행실을 부인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타고난 나쁜 성격, 살아오면서 형성된 모든 잘못된 우리의 모든 생각들, 속에 이상한 감정들이 쌓여있는 것, 쓴뿌리 이걸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교만이 교차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꼭 열등의식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경쟁의식 속에서 남한테 그게 안 되거든요.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할 경우에 부딪힐 때는 열등의식이 굉장히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정말로 그냥 성격 장애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정욕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결점을 솔직히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깨닫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 낮아지고 죽어지고 자신을 깨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냥 제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많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내 선생이 되는 나는 이라. 나의 삶을 본받아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가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탱하다, 취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남 때문에 자기가 자아를 죽입니까? 왜 남에게 바보소리 듣습니까? 왜 남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어째서 남에게 무조건 남을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항상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남에게 늘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부인이 없을 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복수를 해도 모자라는데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걸 생각하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신데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사랑과 섬김이 나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십자가를 모두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십자가를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영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육의 십자가는 절대로 안 지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어디 가도 뭐 하나를 안 하고요. 앉아가지고 정말 뭐 하나를 쟁반에 들고 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봉사할 줄 모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영과 홍계 육의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다.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가정에서 맏아들로서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적어도 8 식구를 거느리며 목수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목수 예수로 손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을 하시며 가족의 십자가를 지시고 수고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가면은 뭐 장관 사모님도 계시고 스타 사모님도 계시고 뭐 굉장한 뭐 유정자의 그런 사모님들 계시죠. 그럼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가정 뭐 주고 파첩을 주고 몇 명씩 사람 쓰더라도 그런지 몰라도 여기 와서는 팔레가더 붙이고 설거지 하십시오. 여기 와서도 그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정말 제자로서 얼만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십자가 마크를 봅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찍힌 옷도 수없이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도 안 믿는 가수들이 예전에는 십자가에 마크를 달고 티셔츠를 입고 나서 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귀를 몇 개씩 뚫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도 십자가가 있는 옷을 그것도 목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가 뭐가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고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비행기를 타고 밖을 내다보면 서울 시내 건물에 수많은 네온등의 붉은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십자가라고 외국 사람들은 놀란다고 합니다. 한 건물에 십자가가 세 개씩 있거든요. 저건 뭐냐? 저건 뭐냐?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마크라 그러면 하, 교회가 저렇게 많으냐고. 그런데 와서 막상 정말 기독교 나라라고 와서 보면은 정말 하나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갈 때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종탑에서 네온으로 빛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험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지는 데 의미가 있고 삶 속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절대로 안 지려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나는 높은 자리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살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점점점 그것이 기정사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데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절대로 가룟유다는 십자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만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주님에서 당하는 고통이고 사랑을 베풀거나 희생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란다면 안위하고 평안하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정치적인 지도자도 그 나름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도하려는 사람이 명예만 중요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는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우리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기도 의외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앞길이 안 열리는가? 왜 이렇게 나는 참아야 되는 일이 많은가? 우리 가정은 왜 그런가? 너무나 힘들고 견뎌내기 힘든 일이 많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십자가를 잘 지고 오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정의 십자가도 무거운데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건강 드리고 몸도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달려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성도님들의 음식을 준비하며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으로 남녀 전도회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대가 없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한 8년 전에는요 새벽에 일찍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 전에 4시부터 와서 그때부터 또 기도를 그때는 참 또 기도할 제목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우십니다. 그냥 우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때 우시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더 많거든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나는 도망가려고 해도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헌금을 정말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정말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리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물질 축복이 오질 않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셔서 심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심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죠. 행한 대로 받죠. 그런데요. 그런데 집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에 드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이마만큼 내가 물질로 고생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이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물질을 고생을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뻥튀기해서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바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을 겪는 그런 아픔이 있고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물질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에서 참고 견뎌야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니까. 교회를 하다가 힘들고 몸이 아프고 굉장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한다면 그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프고 쓰라는 그런 경험과 수고의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닥치면 부정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가 웬일입니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숨겨있는 하나님 비유를 모르고 부정적인 마음부터 가집니다. 십자가를 치십시오. 그러면 막 갑자기 절망을 합니다. 낙망을 합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 십자가 못 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잘 짓고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이것을 지고 나가십시오 하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소리만 하면 부정적이 됩니다. 아, 그런 힘든 거 그런 거 저는 싫습니다. 내가 얻어진 게 뭐가 있는가? 항상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얻어진 게 제가 뭐가 있죠?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늘의 상금은 나날이 여러분 쌓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땅에서 받지 못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수고한 것 이상으로 땅에서 너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수고한 것 이상으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늘의 상급은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했지만 땅에서 받지 없는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이자 작가이며 빈민운동가인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굉장히 그분이 유명합니다. 일본의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빈문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가 드라코마라는 병에 걸려서 눈병이 걸려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돋보기를 쓰면서까지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에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두 수녀의 이름이 유명합니다. TV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파송되어 온 마리안나와 마가렛 두 수녀 이분들이 그곳에 45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많은 나병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20대 금발 수녀였던 두 분이 소록도에 도착해서 반평생 넘어서 봉사하고 서명과 임기가 끝나서 소록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나병환자 정말에게는 천사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바로 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온 다음 날부터 환자들의 썩고 문드러진 팔과 다리에 맨손으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서 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 의사들은 마스크에 고무장갑에 장갑까지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옆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남의 고통을 자원해서 대신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행복이 아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사랑을 희생으로 실천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에는 큰 상급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에는 모순이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잃으면 찾고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고 낮추면 높아지고 눈물을 흘리면 또 웃음이 오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까운 거 모르고 귀한 거 포기하고 버릴 때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늘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나를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나오고 어떨 때는 내가 나오고 내가 나올 때가 더 많이 있죠. 툭 치면 누가 나옵니까? 내 성질이 나옵니다. 툭 치면 뭐가 나옵니까? 내 자존심이 나옵니다. 툭 치면 뭐가 나옵니까? 무시당했다는 그런 분노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왜 면류관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되어 있는 하나님 축복을 보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영원한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체험은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 즉 자신을 위한 세속적인 삶이었는지 한번 자신을 다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핏땀 흘리는 노력이 단지 보이는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적이고 피상적인 보잘것없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참 쓰라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달게 지는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귀한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도 제목.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거 다 십자가입니다. 가족이 금방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속이 상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속이 상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제 시작해서 오늘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짓누르고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명심하고 항상 우리가 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우리 삶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안일로운 삶에 우리는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희생,
겸손, 낮아지심, 비우심, 자기를 죽이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때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 우리의 교만을 다 꺾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순정하며 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